지금 노지 밀감이 떨어진다 그런 거는 왜 떨어지냐면 비로구적으로 입 함수량이 낮아서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질소 부족에서 입 함수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뭐 기계유제를 비운다고 하니까 기계유제를 접착제로 썼는데 예. 그리고 깍지벌레 예방으로 조금 썼는데 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 한 300배 아니 아닙니까? 그것도 장애 요인이 됩니다. 예, 기죠. 잎의 함수량이 많거나 잎의 엽록소량이 많아서 잎이 두꺼우면 견디는데 방금 제가 노지 밀감이 해그리하고 잎을 이렇게 오므리고 바닥바닥 해야 되는 거죠. 책받침처럼 똑똑똑 소리 나요. 만져보면 그건 질소 부족입니다. 그럼 더위를 많이 타요. 그럼 낙과가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제가 물어본 거는 낙과되는 거는 몇 번 정도 치면 효과가 있습니까? 연결식이 한 번만 쳐도 됩니까? 두세 번 치면 바로 돼. 그 생일 중에는 계속 공급해야 품질이 좋아지니까. 지금 우리가 봄에 이렇게 초기에 봄순을 강화시키는 것은 전년도 겨울에 체내 영양 확보와 봄순이 태어날 때 전엽에 영양을 공급시켜서 그 잎이 일을 해서 새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잎에다가 전엽에다가 영양을 공급하는 게 봄순이 나기 전에 영양 공급이에요. 육지에 있는 낙엽 과수들은 잎이 없는 상태에서 연매식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새순이 발생하고 봄이 됩니다. 봄에서는 이 계절의 축이 보면 계절의 축이 7월 15일로 기준을 잡아놨거든요. 7월 15일 이후에는 이 계절을 바꿔요. 여기는 생식 성장, 여기는 생식. 그래서 봄에는 그 상반기 농사가 7월 15일까지 이때는 골드그리 1.5리터에 설탕 1.5 내지 3kg 가리 1kg 염화가리 요렇게 해서 두 번 그 다음에 칼라 칼라 1.5리터 설탕 3kg 가리 두 번 한 번 교대를 치면 요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비가 오면 작물이 잘 자랐다 그랬죠. 근데 잎이 살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잎에 있는 영양소는 비가 오면 이동량이 제일 빨라요. 비가 오고 나면 마늘이나 양파가 자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잎이 살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원인이 잎에 있는 영양소 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법이 7월 15일까지 그리고 이 식값은 요 기준을 맞추면 됩니다. 비료량은 그리고 잎은 펴 있어야 된다. 그럼 잎을 펴라 그러면 우리가 토양 분석을 1년에 한 번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 몸통 아래쪽에 바닥에 몸통에 보면 청태가 끼면 풀은 있게 그게 끼면 인산이 많기 때문에 인산비료는 안 써도 됩니다. 어떤 나무들은 나무 위에 그 뭐 가지 저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죠. 시프렇게 그 인산만 있는 거지 질소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도 아까 그 잎이 쪼그러지게 떨어지는 것도 시프렇게 올라가 있죠. 그 인산만 줬잖아요. 그 테두리 잔뜩 줬으니까 가리하고 인산 더워서 떨어지는 거죠.
몸 온도를 식히고 잎에 함수량을 늘리라고 염력사량을 늘리려면 질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에는 7월 15일 이날 때에 플러스 마이너스 15일 저게 생식기능의 꽃눈 분화에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때 가리 양에 따라서 꽃눈 분화하는데 우리가 해그리 한 거는 영양이 워낙 없어 꽃눈 분화를 할 영양소마저도 다 먹어치우고 꽃눈 분화를 못해 굶어서 너무나 굶주려가지고 생식 기능을 잃어버린 게 우리가 해그리예요. 질소량이 너무 적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언덕배기나 생겨가지고 좀 비료를 공급받은 거는 밭전체가 해그리해도 맨나무는 매년 여는 게 있어요. 그거는 비료량 공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 같은 데는 이렇게 땅에 이웃에 있는 것들이 흘러오게 돼요. 비료가 이웃밭에서 배에 들어와요. 육지에 보여서 보면 윗바닥, 아랫바닥 차이에, 뭐, 돌이나 이런 거 있는 거, 족자갈 같은 게, 길을 낸다, 이렇게 파놓으면, 밑에 청태가 껴요. 푸른 이끼가. 그건 위에 비료가 아래 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가리는 질소량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3kg까지는 괜찮아요. 비료도 없는 곳이 지금 방금 이파리가 과실이 한 개씩 떨어지는 데다가 가리를 3kg 여기 떨어지면 밑이라 이상 싹다 떨어져요. 더위를 더 많이 타요. 질소량이 있을 때는 이 가리 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숙기도 땡길 수가 있어요. 가을에. 숙기도 땡길 수가 있어요. 질소량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당분에서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질소가 없기 때문에 가리양을 못 쓰고 굶어서 생산이 감소한 거예요. 가을철에 육지에서는 단풍을 들이기 위해서 염화가리를 물 510kg를 써요. 그런데 10kg를 써도 잎이 단풍이 드는 나무는 질소가 있는 나무고 단풍이 없는 나무는 잎이 고실해지고 말라서 말라서 안 떨어져요. 단풍이 안 떨어져요. 나무 몸 속에 체내 영양분을 축적을 못하면 잎이 잘 안 떨어져요. 단풍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단풍 들이는데 가리만 쓰잖아요. 그럼 잎이 고실해져요. 타들어가요. 질소량 아주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제대로 분류를 못 시키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농업의 현장 필드에서는 육안식별법이 아주 중요한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걸 정리하려고 상당히 어려워요. 저는 잎을 보고 펴 있어야 되는데 펴져서 엠보싱이 나와야 되는데 볼록볼록이 나와야 되는데 그 펴졌다 해도 그 속에서 질소와 가리한 비율이 맞아야 돼요. 그 맞으려고 그러면 입 속에 염맥, 힘줄, 색이 노랗게 나와야 되고 어떤 놈은 비료 넣고 펴야 되는데 힘줄이 빨갛게 나오는 거는 아주 나빠요. 쌓이면서 포도 같은 건 빨갛게 나와요. 그러면 포도가 지금부터 안 자라요. 제주도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육지에도 가르쳐주고 다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7일 정도 소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우스 밀감기에는 안개 분사라고 면물을 뿌려가지고 며칠 만에도 뿌려요. 아주 소량으로 써요. 지금 200리터를 가지고 연면 시비를
1,600개를 해요. 안개로 되라니까. 안개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 우리 제주지역에도, 안개포구식으로 저녁에 하우스에 가득 채우면 하거든요. 그러면 아주 소량이 들어요. 그리고 잎에 묻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방부리스나 모든 다 나와요. 그, 농가들이 이제는, 그저께, 전평하우스에 질색하시면 한 세포 정도 들어가고 나니까 잎이 펴져요. 릴라입니다. 해그리하고, 레드향이 안 좋았던 게 풀려요. 노리끼리 죽어가는 것도 살아나고. 살리는 건 뭘로 살려요? 질색하시면 살려요. 관절하고 염리실에 살리네요. 그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근데, 비료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과다돼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해그리 하는 원인은, 과다돼도 해그리 하고, 과다는 보면, 잎이, 노릇노릇하게 돼. 잎 속에, 밀감 잎 속에, 이 테두리가 노랗게 되고, 이 노란 반점이 생겨요. 노란 반점. 노란 반점이 생기는 것들은 비록 과다이지 마그네슘 절필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마그네슘을 살포하고 바닥에 마그네슘을 주면 더 낫다고요. 그리고 비록 과다된 것들은 또 생장 때문에 꽃눈이 잘 없어져요. 요건 그 한림의 그 백신치지 집에 천혜암이 작년에도 엄청 달렸는데 올해 일부 안 열은 나무들이 가보면 작년에 비로 과다된 나무 몇 포기도 안 열었어요. 그 외 것들은 또 엄청 달렸어요. 이 시값을 맞춰놨죠.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밀감이 매년 열고 매년 수확할 수 있다. 그런데 토양이 문제예요. 토양이 이게 점질 땅도 있어요. 제주도에 보면 점질. 그런데 이게 까만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외에는 보면 물 때문에 또 없어지는 데가 있어요. 요놈들이 문제예요. 비록 포대 그 밭에 쌓아놓고 비만 올 때만 잘 갖다 쳐야 돼. 한 번에 많이 주지만 자주 주는 수밖에 없어요. 요 아래 끝에 요것들 잘 지어야 돼. 1년에 한 7분 좀 맞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산량에 품질이 안 나옵니다. 당분에서 15분씩만 넘어가면 우리 그 파는 데 문제 있나요? 아, 그렇죠. 예. 네. 지금 우리가, 12 이하를 가지고 우리가, 키로당 뭐 800원, 1000원대 팔고 있죠. 그래서, 13분에서 이상 올리고 이런 건 아주 쉬워요. 노지에서도 13 뭐 이렇게 좀 많이 올려줬어요. 그러면 저 황이나 뭐 이 당구 우리가 보통은 인산칼이 인산칼슘 뭐 이런 거 안 쳐도 그럼 그렇게만 맞추면 당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이게 당이 잘라고. 예, 골드 칼라 속에 칼슘이 나란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봄에 그린 두 번의 칼라 있어요. 그리고 여름 후반기에는 7월 15일에 칼을 쓰잖아요. 칼슘이. 칼슘이 칼라가 칼슘이 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린에는 칼슘이 없어요. 두 개는 혼합하면 결합이 되네. 그러면 칼에는 칼슘이 좀 몇 프로 들어있어요? 노코멘트. 노코멘트. 이 생리적인 부분에 합성을 한 거지, 가격 대비 효과 좋은 거지, 저희 제품보다 세상엔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왜 크게 대포장을 하고, 그렇게 무게를 늘리고 양을, 질량을 늘리냐면, 전 농사꾼이에요. 이 농법을 개발해 32년 세월이 걸렸을 뿐이고, 안 해본 짓이 없고, 자기 안 써본 게 없어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도 다 이렇게 하고, 비료도 엄청나게 잡았어요. 그 결과는 다를 뿐이지. 이 황금
정말 농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데 요거에 대한 그 아까 네이버 들어가 보니까 이 농법에 대한 소식을 유튜브 방송에 2500편 정도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책은 없습니까? 책은 없나?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방대하고 그걸 하는 순간에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해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농법을 다 뒤집어파야 돼요. 다 갈아파야 돼요. 사과밭에 책에 6월달 이후에 비로지지 마라 하는데 거기도 요소를 주고 있으니까 9월 말에 사과밭에 요소를 주고 당분에서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가리는 이게 과속이 일어나요. 우리가 사과에 여름에 황산가리나 추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NK 뿌리면 가을에 사과 떨어져요. 지금 NK 비료가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26%밖에 칠 수가 없죠. 그럼 18% 가리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름에 황산가리나 염화가리 준 게 있다면 추비가 별도로 준 게 있다면 이건 떨어져요. 그런데 떨어지는 놈 다시 붙들어가지고 뭉추는 건 연매실이 여기 골드 칼라에다가 가리를 빼버리고 아까 그 요소 2kg 이야기했죠. 요소 2kg 여기 처음에 딱 달라붙어버려요. 그 다음에 바닥에 요소 주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나와요. 사과 안 떨어져요. 식물의 기준이 어디냐? 질소의 기준이 되는데 질소에 이 기준을 갖다가 추울로 허물어뜨려 놨으니까 우리가 생산에 기준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생산할 때 옛날에 경기 대비 싣고 가서 구덩이 파열 때 그 맛이 고요 맛이 났죠. 밀감 그 맛 기억하고 있죠. 그때는 땅을 부풀리가 파놓으면 함수량도 늘어나 있고 용탈이 적기 때문에 오래 가요. 그래서 맛이 없었습니다. 그때 따가 소울이 담아놓으면 안 썩죠. 탱탱하잖아요. 그래서 밀감이 당불에서 올려가 제 향금을 한번 보면 제작이 한 3개월, 4개월 합니다. 노지 밀감 해가지고 한 두세 달 보관했다가 파면 돼요. 석달만 보관하면 가격 올라갈 거예요. 12월 달 따가지고. 어렵지 않습니다. 바닥에 뜨지나도 썩지 않아요, 밀감이. 그런 밀감 왜 썩나요? 딸 때 상체를 좀 주지 말고, 그렇게 좀, 우리가 육지부에 사과나 단감 같은 건 상당히 생겼다. 근데 제주도 밀감은 뭐 딸 때 툭툭 던지고 이러니까 그 상처를 입고. 그래서 그런 상처만 좀 적게 입히고, 우리가 딸 때 조용 깨끗이 따면, 저희 집에서, 육지에서 제가 하기가 밀감 안 써도 전혀 안 썼어요. 몇 개월 가도 안 썼습니다. 말라서 말라서 썼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잘 배우셔가지고, 저장력을 엄청나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언해서, 저장해서, 우리가 그 노지에서도, 당브릭스 13 이상 끌어올리고, 저장력을 한 두세 달만 가져가면 우리는 최하 3,000원대 이상 5,000원대 갈 수 있습니다. 맞나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 물가에서 우리 밀감이 시장을 장악하려면 최하 13불에서 넘어야 됩니다. 그럼 가까운 일본에 반대 수준을 썼습니다. 15불에서 넘어가면 어느 나라에 가서도 명품으로 팔 수 있습니다. 당불에서 플러스 돈. 돈을 줄 때는 분명히 당불에서 따라갑니다. 그걸 기준으로 잡고. 생명의 원칙은 광, 햇볕, 염록소, 탄수화물. 이렇게 됩니다. 세계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거는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 식물이 더 많습니다. 지구상에 주인은 식물이, 동물들은 일부 지구에 있는 걸 식물이 생산한 걸 포식하고 있는 거죠. 지구를 제일 파괴를 많이 시키는 인간이란 동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도 우리는 자체의 경쟁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밀감을 생산해도 품질을 향상시키라. 그럼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진다.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전체의 그 방법입니다. 이 골드 그리는 기록 자재로 붙는 게 안 된 거죠? 안 되죠. 예. 미량 요소, 영양제. 이제는 여기에 대한 게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예상하고 이제 조금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이게 제가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요소 이야기할 때 밀감나무 주모 요소 밀감 떨어진다 아닌가 맞은 아니 밀감나무 요소 없으면 맛대로 제일 맛있는 건 요소. 그러면 신맛이 나온다. 신맛이 나온 건 면역력이 있다. 힘이 있다. 힘이 있는 것이면 땅을 만든다. 그럼 가리양은 영양 이동을 시킵니다. 정확합니다. 예, 이제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씨를 1년 내내 저희가 측정을 하고 수치를 알고 있어야 되나요? 농장에, 포장에? 맞습니다. 그럼 또 기계를 갖고 있어야 되나요? 있으면 되죠. 없으면 이제 비비가 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술자들 하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선생님, 중요한 것은 과수는 요 아래 것만 쓰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전종에 쓰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식물 전종에. 대한민국 전종을 쓸 수 있는 요거 표를 개발해낸 거예요.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울릉도에서 평행도까지. 측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측정은? 측정기고요. 휴대폰을 쓰면 비밀 같이 하는 수밖에 없죠. 기술센터에 이시 측정기 산업하고 강력하게 해야든지 농협의 지도계 산업을 하면 됩니다. 각 지역의 지도계 농협에도 많이 살아 그래가지고 아마 조천농협에 가지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지역 농협의 뭐 조합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그 실무진에서 요지감귤 장목회하고 그 시저감귤 장목회에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사놓고 있으면 그러냐는 게 그거 가지고 그럼 잘 얼마나 하니까? 예? 이시 측정기 가격 85만원 저희 집에 판대. 예. 그러면 이 씨를 1년 내내 만약에 노지나 시설 감귤인 경우에 이 씨를 예. 몇에 맞춥니까? 1.5? 1.8? 몇에 맞춥니까? 계절마다 다른데 이게 가을에 딸 때는 이 씨가 올리면 터져요. 수확시기에 이 씨를 올리고 물을 뿌리면 터져요. 하우스는 안 터지겠죠. 물을 안 뿌리니까. 아, 터진다고? 그렇죠. 노지에 거는 터질 수 있죠. 노지에 이 씨가 여기에서 이 씨를 2.1을 맞추고 비가 오면 잘만하면 터질 수 있어요. 단그릇은 절대 안 터져요. 그래서 육지에서 보면 이 씨값을 봄에는 2.0까지 그러면 우리가 밀감에 이 씨값을 봄에는 2.0 여름에는 1.5 가을에는 1.0에서 1.5 정도 잡아요. 이렇게 이식하죠. 그럼 이렇게 이식을 잡으면 정확하다니. 요거는 똑같아요. 사과나 배나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플러스 마이크 농장의 토양이 아니 그저 여기서 토양이 요렇게 노지가 용탈이 많은 데는 자주 주시면 돼요. 그 비료는 아까 요런 원리가 있죠. 그래서 비료를 갖다가 우리가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NK를 쓰고자 했을 때는 거기다가 요소 세포의 가리를 한 포를 쓰겠으면 되겠죠. NK를 만들려면 요소는 46% 가리는 64% 그래. 거기다가 7kg 정도 더 우리가 입상 가리 섞었으면 되겠죠. 그랬으면 맞아집니다. 용탈이 된다. 그래서 NK만 쓴다면 NK에다가 요소를 좀 섞으면 될 거예요. 여기 18이니까 여기다가 그 NK 두 포에 요소 한 포 정도 섞으면 아마 거의 맞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NK 두 포에 요소 한 포 그걸 섞었으면 맞는다. NK 두 포에 요소 한 포 NK 두포에 요소 한 포 섞으면 질소량이 조금 많아도 그건 해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잔량이 문제가 되죠. 그 퇴비 열심히 근데 농사 안 되는 원인이 인산하고 가리면 안 되겠지. 우리가 그 과거에 우리 선친들이 그
우리나라에 화학비료가 들어온 지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 우리가 영양으로 쓸 수 있는 자재가 없었다는 거죠. 나무를 꺾어다가 그 땅에 그 뭐 사키가 쓴다든지 이런 거죠. 예, 그런 거다 보니까 질소라든지 비료량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학문이. 그래서 황금알 농구에서는 제가 엄청난 비료를 줘봤어요. 감나무에다가.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 봄순을 못 키우고 있는 거죠. 단감나무는 5월 15일, 20일까지 순이 이만큼 나와있어요. 꽃을, 피기 전에 꽃을 딱 젓가도 해요. 정내. 그때까지 요 놈은 뿌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 뿌리 나와가지고 언제 하락하면 봄순을 잎이 굳어버렸어요. 그런 열매가 작은 게 나와요. 그래서 밀감도 많이 달아도 괜찮은 시점은 봄에 선택이에요. 그럼 우리가 겉에 여름 밀감과 속에 여름 과일이 크게 다르죠. 아리비듯이. 그거는 봄에 초기 연매 시비로서 잎의 두께를 같이 키워주면 같은 양이 나와요. 당분에서도 같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겉에 밀감은 맛있고 속에도 맛없죠. 그건 봄에 잎의 두께의 차이 때문에 영양소가 뿌리로 가면서 영양의 관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었어요. 식물은 잎의 영양소가 뿌리로 이동하는 통로에 따라서 뿌리에서 다시 올라오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부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지하부에서 통로가 안 만들어져요. 그게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나무 한 3만 평 할 때 비료를 갖다가 21다시 복합비료 2,000포를 뿌렸어요. 내 나무에 한 포씩. 그게 비료를 제일 많이 뿌렸으니까 올 가을에는 내가 1등이다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가을 되니까 감이 쬐끔하게 나와요. 여름에 도장지만 잔뜩 나와요. 그때는 결론을 못 내고 어떻게 하냐 딱 계산을 해보니까 요 회사의 비료 요것들이 비료를 가짜로 만들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요소를 2,000포를 끊어 갖다 거쳐버리면 더 빠르니까 감이 중만 하겠다. 그래서 친구들은 또다시 올해는 내가 요소를 2,000포를 뿌려가지고 1등을 하겠다. 아파트 세채나가 2년하고 나 그때 아파트 1,200만 할 때 약 700만 비료를 뿌려버렸으니까 2년 만에 저 그 아파트들이 지금 이런 겁니다. 근데 결론은 안 나와요. 그걸 하고 나도 또 못 찾아요. 결국엔 찾아냈을 때는 이미 32년 세월이 됐어요. 그래서 황금을 꼭 개발했을 때 잎의 역할에 대해서 찾아낸 거죠. 그래서 잎이 선제 먼저 움직여줘야만이 영양의 통로가 만들어지고 식물은 변하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광합성 했을 때 산물이 많이 오는 곳을 다시 줘야만 키가 자라고 다른 작물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초기 연매시비에서 얘를 바꿔버리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짜낸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도 황금알 농부 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주도에도 지금 우리가 밀감이 아래쪽에서 있는 가지들이 결실을 잘 못하고 소가가 나오고 그걸 푸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영양의 관이 연결되는 거죠. 이야기하고 싶죠? 예. 아, 그래서 여름에 질소를 시비로 보충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농경 같은 경우는 여름에 보통 그 다리를 보충하라고 했었는데 질소와 지금 여름에 질소도 주고 또 다리도 보충하고 그런 방법으로 계속 가도 되는 건지. 여름에 질소를 주세요. 지금 지금 농장에 거의 대다수가 질소 부족이에요. 질소 부족에서 낙하되고 질소 부족에서 문제예요. 거의 뭐 주본적이 별로 없으니까. 여름에 그러면 다리 질소도 주고 다리도 줘도 가리는 질소를 주고 잎이 커지고 난 다음에 힘줄을 보면 알아요. 그때까지 안 내줘요. 힘줄을 연매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있어요. 연맥이 노릇조금 많이 나와요. 그때는 잎이 펴졌으면 여기에 연맥이 이제 요 가리 양을 3kg까지 늘려도 괜찮아요. 질소에 있을 게 아니에요. 땅으로 좀 위로를 말씀드리면 땅으로 주는 것도 지금은 한 올해 한 해 내년까지는 가리를 많이 안 줘도 될 거예요. 거의 대다수 지금만 인삼만 가리만 잔뜩 늘어나 있을 거니까 우리 토양 분석하고 가리 인삼만 많이 나오죠. 예, 분명히 저기 계신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삼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대로 많이 줬는데 늘어가면 뚝뚝 떨어지는 원인이 질소 부족했을 때입니다. 잎이 큰데 딱딱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초기에 질소는 조금 있으면 먹거든. 질소는 이동이 아니에요. 그럼 이파리 크니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뒤에 되면 내 맘대로 안 되고 지 맘대로. 질소를 충분히 준 상태에서 다리를 보충한다고 하면 언제쯤 땅에 심겨가는 게? 대륙도를 하지 마세요. 거기도 요걸 써도 나빠져요. NK를 써도 나빠지는 거예요. 맞대로 쓰지. 가래에 많아가지고. 지금 가래에 너무 많아요. 이제 얘들이. 여기에도 써도 가리가 많아져 버리죠. 그럼 여기다가 NK 두포 요소 한번 쓰거든요. 그렇죠. 그 NK 두포의 요소 한 포를 예. 그 몇 평에 실비하는 겁니까? 그 아까 얘기 안 했던 거예요. 100평에 한 포 뿌리면 0.825 올라간다고. 100평에 한 포? 예. 100평에 한 포 뿌리면 0.825 전면적으로 살포했을 때. 이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시 체크. 네, 그래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살포 안 하기 때문에 그 사과 같은 거는 반트는 심도 있고 두둑이고 반트는 그 트랙터 그 뭐 SSD 살포기 가지는 헛뿌리거든요. 그럼 100평에 한 포면 50평에 한 포 뿌린 거죠. 그래도 뿌려요. 그래도 금방 먹어요. 밀감이 안 좋아서 안 먹는 거지 비료 좋다면 잘 먹어요. 그래 우리가 너무 적게 준 거예요 비료를. 그래서 지금 아마 100평 기준에 한 반포씩은 주세요. 반포? 예. 반포 준다고 해서 그 많은 거 아니에요? 요소 반포? 아니요 요소 반포 주면 되겠네요. 요소 반포? 예, 그래도 아주 적어요 그거. 그리고 토양에 따라서 차이 나는 거 요것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 땅이 정질이면 한번 줘놓으면 한 달 반 정도 갈 거고 사질이면 한 달도 못 갈 거예요. 용타리 심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연면식을 잎이 두꺼우면 비를 더 빨리 먹어요. 그러면 그 고개 아까 1년에 한 3번 정도 추면 되겠네요. 그냥 잡기지도 5번 정도 주세요. 5번이면? 예. 그래 줘갖고 3번 줘갖고 무슨 밀감이 맛있겠습니까? 그 3번 주려고 그러는 것지만 완전 진흙땅이라 이게 안전정지라 이게 그 장을 3번 가지고 택도 그 뭐라 그러던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양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하신 거기에 맞아요. 그 꽃게임까지 가서 타가지고 타가지고 대비구에다 비로 지나면 흡수되고 엄청 적습니다. 예. 지금 상방이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그 연면시라는 거 그냥 그 하방 거를 지금 그거를 몇 번 정도 하면 그렇다고? 연면시기는 네. 7일간이 소요되는데 요게 그 월 2 내지 3회 지금 중반기이기 때문에 많이 중요하네요. 지금은 중요한 건 뿌리에 있는 비료량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2 내지 3회. 지금 방금 밀감이 토닥토닥 떨어지는 집에는 가리 빼고 요소가 빨리 들어가 횟수를 늘려줘야 됩니다. 지금 내 가온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원래는 그 뭐냐 자연 낙과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굶었을 때. 질소 부족으로 굶었을 때입니다. 아니, 저희도 전체적으로. 저희도 비료 줄 게 없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작년 재는 어떻게 월 2-3회를 계속 수확선까지 계속 하는 겁니까? 마지막에는 당분수를 어떻게 올릴 거냐 또 달라지겠죠. 내가 해수를 늘릴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질소량에 비례해서 간이 지상부 영향 이동시키는 막바 품질이 달라지니까
정말 맛있는 밀가루 밖에 안 합니다. 제주도에서 생산해가지고 육지로에 팔려나 많이들 하고 있어요. 단물에서 충분히 나오고 정말 먹으면 행복한 맛이 나와요. 제주도에 저 부자에 이제 갔다는데 그 밤호박, 단호박, 미니 단호박 상당히 맛있어요. 방금으로 보겠는 시간에 분진 다 되고 하여튼 제주도에서도 몇 년 차를 하고 있는데 많이 제품 나옵니다. 하우스 아닌 노지도 당근을 그만큼 올릴 수 있나요? 네. 13 이상 올라갑니다. 그것도. 아, 그렇습니까? 네. 밀감을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조생 9월달에 있는 종들을 심어서 계속 만장을 시켜서 당근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조생 재배하는 궁천 조생이나 이 늦게 10월 때 하는 거죠. 그런 종은 앞으로 폐기시켜야 됩니다. 일찍 되는 거를 비료량을 질소량을 늘려서 당구리에서 나올 때까지 키우면 돼요. 그래도 궁천 조생보다 빠른데 우리가 밀감이 조생 밀감이 우리가 먼저 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붓어버려요. 비료를 굶겨버리면 붓어버려요. 근데 붓은 걸 붙이는 건 또 쉬워요. 비료를 주고 연매시면 도로 붙어버려요. 아니, 붓은 걸 다시 붙이지 않는 거 그렇죠. 그거 쉬워요. 또 유튜브 영상에 많이 있어요. 영양 공급하면 뭐, 앞에부터 쫙 붙어와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붓는 게 뭐 수건 때문에 붓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몸이 힘쓰니까 굶어서 붓는 거죠. 그래. 예. 네. 붓은 거 붙이는 게 다 쉬워요. 그, 저, 탈퇴 깔고, 굶기면 다 붓고요. 둥둥 껍질하고 쏘가고 둥둥 떠져. 아니, 일반으로 좀, 그렇습니다. 겨울에. 예. 네. 뭐 하면. 예, 네, 그, 아주. 품종에 따라 그런 얘기긴 한데. 품종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굶, 물을 안 주고, 비료를 안 주고 굶기서 그런 거예요. 예. 네. 비료를 안 주면 과일 커지지 않습니까? 아. 그, 잎 두께가, 이게 오, 이 식값이 안 되면 안 나가게 되세요. 이 기준을 다 찾아낸 거예요. 막, 정리되는 거죠. 이거 국가가 해야 돼요. 제가 보세요. 제가 이게 잘못된 짓이에요. 제가, 이걸 개발할 때, 제주도 하우스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강원도 감자밭에 얼마나 들어갔겠냐. 대한민국 전역을 돌면서, 강원도 배추밭에 가서 배추고 와주는지 얼마나 조사해봤겠어요. 그래서 데이터 찾아놨거든요. 그 강원도 고내기 배차도 아무데나 심도록 만들어놨지 똑같은 거예요. 어떤 방법은 다 있다는 거예요. 약 그 8년에 한 10년 전에 제가 7월 3일에 해발 5m에서도 노지 물을 심어 성공했어요. 7월 3일 심어서 강원도 고내기에도 못한다는 것도 창원의 낙동강변에 해발 5m에서도 그 물을 성공시켜요. 온도는 20값에 비례하거든요. 그 20값이 높아지면 생장점이 나오고 생장점이. 그 우리가 사이마스켓 바이러스 바이러스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료 과다고 그리고 우리 밀감이 비료 과다가 된 것들이 잎이 얼룩이 온다 했죠. 이렇게 되면 해결이 돼요. 이렇게 되면 생기가 둔화되어 버리거든요. 근데 요것이 약간 생기랑 말할 정도면 20값 여기거든요. 플러스 0.3 자리거든요. 요렇게 되면 아주 좋은 자리예요. 최고 좋은 자리예요. 근데 요건 너무 좋은 자리를 맞추지 말아요. 석유에서는. 꽃이 너무 많이 와서. 꽃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 식으로. 황금만큼을 하면 꽃이 많이 와요. 수리도 많이 되고. 근데 어지간히 다른 건 다 키워요. 초기 잎 두께면 두껍게 해주면 다 키워내요. 그런다고 해서 잎의 두께만 살펴주면 해결이 안 해요. 밀감은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채소. 예.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유튜브 영상에서 황금알록법 치고 한칸 띄워서 배추, 무, 뭐 감자 다 나옵니다. 그거 보면 되겠습니다. 예, 밀감은 여기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